자, 제목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요? 예, 그 사건을 예, 처음 기반으로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2차 설교,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자, 성전 문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그런데 그 성전 문에 누가 앉아 있냐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자,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성전 문에 있을까요? 누군가 거기 데려다 줘요. 날마다 데려다 줘요. 그래서 그 성전 문에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구걸을 합니다. 이 구걸을 하는 이 분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이 보면서 그분을 낫게 해주셨어요. 기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베드로에게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그 얘기가 오늘 3장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바라볼 때 한 푼이라도 달라고 바라보는 그 눈을 봤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뭐 그렇게 물질이 풍요합니까? 그래 줄 수는 있지만 베드로 마음에는 야, 이 사람 먹고 살려고 돈을 구걸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귀한 걸 주고 싶다.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베드로가 물질은 풍요롭진 않지만 나한테 더 귀한 것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부심이 있죠. 물질보다 이 베드로에게 있는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자, 앉은 못 일어난 자를 일으킨 것이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자, 뭐로 이분을 낫게 했죠?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 더 귀한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귀한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은과 금보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스스로를 진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 이름은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앉은뱅이가 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서 뛰어서 걷게 됐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원래 이런 분들은 저주받은 자라 해서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왔으니까 이분이 그 성전 문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만 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뛰어다녔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황홀경에 기이 여긴다는 것은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했지?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고. 베드로가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으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졸졸 따라다녀요. 이 사람도 지금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낫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사람 붙들고 정정정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했다고? 예, 개인의 능력을 한 게 아니라 그러죠. 그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예. 자, 11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근처에 모여 있으니까 이 모여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그분을 소개하는 거죠.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자, 이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교수예요. 이단의 사람들은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보면 그 교수가 떠받들림을 받고 교수가 찬양을 받잖아요. 교수,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만민교회를 보시더라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옛날에 그랬죠. 그 이제 이제로 그분의 손 악수하면 병이 낫는다고 온 사람이 줄을 서서 그분하고 악수하려고 길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 손을 만지면 낫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물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어쩌고 빌려서 얘기하는 이단들은 빌려서 얘기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이지 너희들 낫게 해줄 수 있어. 우리 교회와 내 손 잡으면 나, 내 손수건 잡으면 나, 손수건까지 팔아요. 그 손수건 만지면 병 낫는다고요. 얼마나 정말 참 그런 얘기입니까? 예. 자, 그런데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거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옮겨갑니다. 예. 자, 우리 이때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안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참 이렇게 영안이 열린 자, 믿음이 있는 자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일반 대중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자, 이때 이제 부녀절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말로만 듣고 듣긴 했지만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초기 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거죠. 근데 분여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흔적이 뭐냐면은 모택동을 찬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구절에다가 그 모택동을 빼고 저 이름을 놔가지고 나보고 여기 좀 서라고 하시면서 꽃다발을 하나 주더니요. 그분이 그걸 얼마나 낭낭하게 낭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분의 그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 나한테 이렇게 고맙게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구나. 내가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이 참 좋아가지고 내가 막 너무 감격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을 놓고 찬양하니까
내가 근데 그분의 정성을 생각해서 그 앉아 있는 성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는 못하고 다음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회자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주시면 됩니다. 예, 무리하긴 해서는 안 되죠. 존중하면서 예, 받들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찬양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하실 때도 좀 이렇게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예, 좋겠죠? 예,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잘못 가리킨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그것을 받으면서 즐기고 그렇게 하라고 교묘하게 예, 이끌어가는 그런 예,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단이 신천지. 요즘 문자를 또 보낸대요. 이제는 옛날엔 신천지를 충겼는데 지금은 신천지인데 하면서 이 교회 목사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말이지 우리가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논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단과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해도 양심의 가책에 안 받아요. 자, 분명히 이분은 설교 때 이만이란 이분은 설교 때 영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영생은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거치고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죽음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천지는 그 죽음이 없대요. 그렇게 말해놓고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안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런데 신천지 교리가 그거예요. 자, 이제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 이제 자기가 보석 신청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 자살을 해서라도 이 감옥에 있는 고통을 면하고 싶다. 죽음이 없는데 자살을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이 기사가 났어요. 재판이 끝나든 무슨 상관이에요.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기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는 워낙 거짓말을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구 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마구 해요. 양심의 가지. 거짓은 마귀의 압이다. 이들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살고 결국은 지옥 갈 그 길을 지금 신천지란 곳에 모여가지고 아둥바둥 아둥바둥 가족하고 불화하고 세상과 불화하면서 살고 있는 곳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신천지가 굉장히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존속하는 것은 이들의 영을 예, 이끌어가는 이 교주들이 이 신천지란 집단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거든요. 그때 정부에 120억을 현찰로 기부를 했습니다. 신문에 났잖아요. 120억이 현찰로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근데 거기는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120억을 막 그냥 쉽게 푼돈처럼 기부할 정도면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붙은 자들이 2인자, 3인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죽으면 아 사람 죽을 수 있다 하고 교리 바꿔서 또 얘기할 거예요. 신천지를 유지할 거예요. 그 돈을 누리고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뺏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죽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예요. 그런데서 이단 가짜는 그 열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절대로 예, 그런 곳에 끌려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다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 복음이 다 나왔어요. 이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라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 했어요. 죄를 지었다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 거기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다 했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의 관리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저기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의해요. 죄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이 해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니까 빌라도가 자기 이렇게 면비하려고, 그죠? 자기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 이제 대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라 한 대로 그냥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인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 재판에서 죄가 없다 인정받은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알고 있어요. 이삭과 야곱을 알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친근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그 상대방하고 친근한 것을 많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 둘째 줄에 그의 종 예수를 하나님이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인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종이란 아주 낮은 겸손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너희가 그렇게 영화롭게 한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자,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14절에 보시면은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얘기하고 15절에는 생명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이며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일을 내가 보거든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예루살렘과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붙들려 가기 전에는 지기 위하여 붙들려 가기 전에는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나 죽을까 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생전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래 내가 증인이다. 이 증인된 이 얘기를 할 때 자기 목숨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죽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자,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죠? 지금 제가 이 설명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죠. 이 죄인을, 죄의 문제를 하기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기보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남의 말 듣기보다 내 말 하기를 좋아하고 내 말이 안 받아들이면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왜 나를 이해하지 않느냐.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기보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느냐. 그 문제로 우리는 부부 간에 갈등하고 가족 간에 갈등하고 온 세상이 갈등하고 불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말하기 어려워. 자존심 때문에. 그게 죄인이죠. 그것이 타락한 죄인이죠.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고 탐욕에 찌들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너무나 많은 죄들이 우리는 사형받아 마땅할 죄를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라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이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했죠. 죄가 있으면 벌 받을까 겁이 나죠. 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죄인이 벌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 끝에는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구해야 되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죄를 그래. 용서해준다. 죄가 있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죄가 없다. 의인의 신분증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보내 주셨고 성령님과 함께 우린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힘든 일이 있을까 시험에 빠질까 악에 빠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면서 우리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 영원한 한 천국까지 함께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낫게 된 그 기적 같은 일에 초점을 낮추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능력을 대단하게 보면서 황홀하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몰려들었는데 베드로는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게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획한 것인데 문제는 너희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예,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뭐요? 회개하라. 자,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가 자기가 죽일 만한 죄인이 아니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생명의 주요 거룩한 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대단하신 근처도 못 갈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모든 설교가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가 5천 명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여기 안 나오는데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를 믿는 자는 죄사함받고 죄 없다 여겨지는 거죠. 죄인인데 의인의 대접을 받는 거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문제 해결되려고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하려고요. 내 노후를 준비하는데 예수님 도움 받으려고요. 해주십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복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이 잠깐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의 본질에 우리의 초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자가 낫는 그 기적의 관심을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로 옮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그 지엽적인 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핵심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복음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해서 천국 백성 되게 죄 없다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죠? 그것은 자, 어떤 자가 그 예수, 그 어떤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셨는데, 그를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백에 백 진심으로 믿는 자. 지금 베드로가 믿었잖아요. 자, 믿은 증거가 이때는 이런 얘기하면 죽거든요. 베드로가 나중에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목숨을 내놓고도 전해야 될 진리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교회를 옵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세요. 자, 신유의 은사만 있는 자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병든 자가 낫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 들린 자 쫓겨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요.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실 때도 있지만, 예, 모든 믿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도 병자를 낫게 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봤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자기는 능력이 있대요. 자기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데요. 근데 그게 늘 있는지.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별로 뭐 보이진 않더라. 근데 본인은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을 전도를 안 했대요. 그 부모님은 내 말을 안 믿는데요. 이 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날마다 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안 전했대요. 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이 흥왕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 발전하는 그 도구가 되기 위하여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신천지가 영생교에 기반을 했습니다. 영생교에서는 영생한다는 그 교리가 신천지의 교리가 됐는데요. 이 영생교의 교주인 조희성 씨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탈퇴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안 죽어요? 거짓말인 게, 이제 제정신이 든 탈퇴자를 이 조희성 이런 분들이 살해하고 암매장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던 중 구금돼서 이번에 2004년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잖아요. 그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다 이렇게 교리가 틀린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사람들이 따져보자 얘기하자 하면 내가 뭐 따지면 알 것 같지만 따지게 되면 들어가게 끌려가게 돼요. 절대로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복음이고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병 낫는 거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신앙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이를 믿는 것이 예수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20절에 보시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예, 우리 하나님 백성된 진정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자, 오늘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도 신앙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